창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과거에 그랬지, 과거에. 예. 아. 지금도. 지금도. 옳지. 이현래 목사님 보면은. 가슴이 떨려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0kg 얼마나 내가 몰랐는지 모릅니다 진짜. 과거보다 훨씬 좋구만. 예. 그렇네. 이야. 할렐루야니 할렐루야. 아멘. 연애 모사 진짜 참 드립니다. 오. 한 단계 또 올라갔네. 와. 아멘.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멘, 아멘. 고마워, 관찰이. 아,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가슴이 떨리는 간장된 신부입니다. 신랑 앞에서 가슴 설레고 떨리는. 아멘, 아멘, 아멘. 신부 1, 2. 아,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죠? 그럼. 저희를 알아보시겠죠, 목사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와 연합해서 제단이 올려진 저희를 알아보시겠죠.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처음으로 증명됐다 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밝히 증명해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서 내놓을 게 없어서 부끄러운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가 다른 걸로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 할 필요도 없는 형상인 자리였네요, 목사님. 아멘. 흙으로 단을 쌓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러운 흙밖에 없었는데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와 연합한 제물로 재단에 올라가니까 올려지니까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찾아오시네요. 아멘. 목사님 신데렐라한테 그 잃어버린 구두 한 짝만 들고 찾아와도 그렇게 행복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찾아오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게 뭘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알아보실 거라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착각이고 오산이었네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표현되시고 그러려고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를 목표로 지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벗으면 야만이 되고 입으면 위선이 되는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위치 이탈한 자리에 있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오니까 제가 새 신부 드레스를 입고도 다윗처럼 춤추고 싶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앞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설레는 신부가 되고 단장한 신부가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셨냐. 그 인생의 원위치, 정상적인 인생의 자리, 그 주제 파악 제대로 하고 주셨잖아요. 아멘. 내 주제 파악을 확실히 해주시는 분을 우리가 못 만났기 때문에, 옛날에 괜히 저 참 옷 입는 거 좋아하는데 비싼 옷 입어야 되고 가려야 되고 참 그런데 인생을 많이 낭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주제를 확실하게 인생의 원위치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을 딱 만나니까 우리가 인생이 딱 정상적인 위치로 자 사람이 제자리로 딱 오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정상적이면 모든 주변의 모든 환경이 정상적인 자리로 가잖아요. 아멘. 주 예수의 축복은 이런 축복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많았던 거품들, 부풀려 있던 것들,
뭐 잘 나려고 했던 것들, 잘 보이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게 다 빠지고 정말 인생에 딱 흙 한 덩어리, 흙 한 덩어리만 딱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흙 한 덩어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가볍고 뭐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오시는 대로 기쁘리면 쉬지 않고 아멘. 말씀이 오면 감사하고 뭐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이 계속 참 지금은 어설프지만 우리가 그걸 꿈을 꾸면서 본다. 아, 우리가 지금 싹을 본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희망차게도 하지만 뭔가 다른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가 내 전부인 교회에 내가 인생을 드렸던 이 교회가 정말 모두가 다 이 흙의 한 자리에서 인생의 정상적인 자리에서 다 같이 정말 아름답게 내게 오신 주님의 은혜를 다 표현하고 다 이렇게 살아내고 이렇게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도 너무 생기고요. 정말 우리를 늘 이렇게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 요새 이제 행복한 꿈 많이 꾸거든요. 요새 목사님의 꿈에 잘 많이 나타나가지고 찾아뵙지 못하니까 꿈에 자주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꿈깨는 상당히 행복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주제 파악하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요. 아멘. 목사님 제가 잠깐 먼저 드려야겠네요. 예, 옷을 벗어도 안 되고 입어도 안 되는 답답한 인생을 늙어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시고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그것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그 십자에 못 박힌 그 예수 자신을 목사님 자신으로 펼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신 것은 정말 저에게는 복중의 복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만모섬에 갇혀서 이 아름다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썼지만 오늘 저희는 목사님의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씀을 하시고 물론 처지는 지금 갇혀있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저 자신도 제가 보고 누리기 때문에 이 기쁨이 꿈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한층에 맞다나 가슴이 떨리는 현실 가능한 그런 꿈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마지막으로 아직도 머뭇거리는 이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목사님의 소원은 누구든지 이 구석의 자리에서 숙기 시작하기를 바란다는 그 목사님 마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놀린 복된 자리 사람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죄송해요. 광명이 오랜만에 해봐. 광명이. 광명이 오랜만에. 아니, 목사님도 먼저 하라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다 은혜롭고 너무 좋고요. 오늘은 꼭 하여튼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하여튼 마음이 생겼고 어쩌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싹일지도 모르지만 이 미약한 싹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표현하고 목사님 앞에 또 이렇게 전시하고 보여드려야 아멘. 제가 다시 또 더 깊은 그 예수와 연합의 자리로 그 요한이 봤다는 그 요한 계시록의 그 꿈의 그 환상의 그 자리로 더욱 깊이 끌릴 것이라는 게 저 앞에 확실하게 보이네. 오늘 정말 큰 용기 내서 목사님께 춤을 보았거든요. 목사님 몇 주 전에 이제 광주천을 얘기했잖아요. 길을 잃으면은 광주천에 가면은 수국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고 이렇게 방향이 잡히고 이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 광주천을 제가 찾았고
예수와 연합한 그 자리가 바로 광주천이고, 저는 목사님을 뵈러 오는 게 저는 광주천이더라고요.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간증하고, 옛날에는 뭔가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가고 싶었거든요. 금이나 은을 들고 가야 목사님 기뻐하시고 교회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 금을 만들고 은을 만들려고 무지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 그 금과 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는 모습 그대로 흙 한 줌에 불과한 아멘. 흙의 제단을 쌓고 그 흙이 그 나를 제단 위에 그 제물로 드리는 이렇게 나를 받으신다는 걸 제가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아멘. 그걸 알고 나니까 이상하게 저한테 이렇게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나도 정말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렇게 화면 켜고 이렇게 잘 못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화면을 켜고 이제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고 말할 용기까지 생겼고 그 안에 모든 부끄러움이나 또 선악과에 의한 갈등, 모순 판단, 비교 이런 것들이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유하고 너무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이끌렸고 이것이 참 그냥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은 또 싸게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 깊이 이렇게 교회 생활 하길 너무 소망하고요. 정말 그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흙을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나타나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강림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강림에서 그 복을 주다는 그것이 하여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 자리를 이렇게 제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주고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간증하고 싶었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왔냐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목사님과 이런 관계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정말 그 조상 중에 영의정이나 뭐 정승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님이 저의 근원이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너무나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저의 근원이 되신 그 목사님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하겠어. 남자가 번쩍 깨났구만. 형님 아버지 제가 할게요. 영수. 네. 네. 오늘의 주제가 진짜 주제부터가 너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고요. 저는 제단에 일단은 그 뭘 드리면은 직접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 종교 안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또 아까 예를 드셨던 그 성당에서의 제대라고 예를 드셨는데 정말 그 저도 이제 부모님이 성당을 다니셔서 제가 어렸을 때 성당을 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거기 앞에 맨날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모르니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그렇게 다니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제단에 드린다는 것이 꼭 물질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닌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거를 오늘도 또 우리가 신부 단장을 잘 해야 한다는 게 아내가 남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신부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이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신부 단장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말씀을 들으면 문자적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정말 저한테 다가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말씀 자체가 그냥 문자적으로 나중에 될 걸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정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주제부터가 너무 일단은 오늘은 이런 주제인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올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내일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하나 진짜 뭐 듣다 보면 진짜 안 다가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정말 예를 들어 주실 때 너무나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 주니까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우리 말씀을 듣다가 좀 다른데 이제 다른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저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고 그래. 오히려 질문을 해보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아버지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진짜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정말 흙의 인생이 무엇인가, 또 사람의 위치인가, 위치가 어디인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양육시켜 주신 현례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기에 또 내가 있고 또 항상 저희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요즘은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정말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간증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아멘.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어록이 된 것 같아서 그렇구나. 저는 정말 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만난 게 너무 행복하고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네, 목사님 제가 해도 될까요? 아이고 오늘 그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 단락에서 사체를 내놓고 층계를 모으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체라는 것은 벌거벗은 상태로서의 야만을 의미한다. 근데 이 동산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잖아. 그 말씀을 딱 예로 드시는데 야 이게 빨가벗은 사람이 진실이네요. 보니까 네? 빨가벗은 사람이 진실을 놓아도 빨가벗었다가 함에게 몰아킴을 당했지만 그게 진실이네요. 그게 그 다윗도 여호와 궁전에서 춤을 추다가 또 미갈한테 혼났지만 그게 진실이네요. 예수도 빨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야 빨가벗은 진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이게 그 옷을 입고 있으면은 복잡하잖아요. 이게 빨가벗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목욕탕에 가면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뭐 다 똑같죠 뭐. 야 이게 빨가벗은 진실이 얼마나 쉬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실 때 빨바가 무슨 그 사람으로 오셨네요. 우리는 자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보니까 이게 왜곡되고 왜곡되고 변질되잖아요. 아, 이게 빨가벗은 사람의 진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의 진실은 빨가벗은 사람의 진실이구나. 어, 그렇지.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빨가벗은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내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는 옷 입기 싫은 거죠, 이게. 옷을 벗기가 싫은 거죠. 와, 근데 그 진실은 그 빨가벗은 사람 안에 있구나, 이게. 아멘. 와, 이게 너무 신기하네, 이게. 그러니까 동산에서는 빨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 동산에 빨가벗은 사람을 아, 목사님 자신의 인격으로 오늘 전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홍장로 나온 간증이다.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목사님. 제가 할게요. 지금 뭐 동산 안에는 옷이 필요 없고 밟아벗은 사람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동산 안에는 이 재물이 필요 없고 재단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이 그 자기 위치를 떠나서 정말 그 자기도 모르는 불안과 대립과 갈등과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으로 그 재물을 금과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토단을 쌓아라. 돌로 다듬은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원형, 흙으로 만든 우리 너희 자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찾은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가 우리의 원주소잖아요. 우리 본적지잖아요. 우리 본적지. 네, 본적지를 찾아가면 하나님에게 재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적지는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으셔놓고 심히 기뻐했다는 그 자리니까 그렇지, 그 자리에 그렇지. 가면 옷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바로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원래 우리 자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어서 다른 방법으로 가려니까 이런 복잡한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적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 본적지 안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24절에 나오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기뻐했다는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요한이 말씀하신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 있는 본적지에 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현재 교회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 안에서 연합해서 그 끝난 자기 인생 안에서 드러나는 풍요를 간증할 때마다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고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이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이 오시길. 근데 우리가 그 목사님 말씀에 여호수아 말씀 해놓으신 거 보니까 그 땅을 밟는 곳마다 너희의 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의 그렇죠. 정말 그 예수와 연합한 그 땅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밟고 경험할 때마다 그 풍성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땅이 풍성한가. 정말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이런 간증과 집회와 교제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그 축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모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철이의 간증, 선미 간증, 흔수건의 간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넓게 넓게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맛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신 거겠죠, 그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 목사님. 정미자. 목사님. 목사님, 제 인생이에요. 지금 돌아보니까 감사 아닌 게 없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지. 이제 제대로 됐다. 내가 부모 이렇게 편애 받았다, 사랑을 못 받았다, 내가 늘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 이렇게 이끄셨구나. 제 인생이 그렇게 생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그렇지. 우리 형제가 목사님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이렇게 정말 기다리고 그런 걸 보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거든요, 목사님. 그리고 우리 형제 완전히 변했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뭐 이상한 거 심지 같은 거 변했었다.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미자가 더 변했구만.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정말 제가 사실 이거 지금 제가 아무것도 할 줄 서금자가 저를 그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제가 세상을 무슨 것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고 사나. 그러더니 제가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복 주시는 게 이끄럽구나. 제가 너무 알아줬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싶고 목사님 정말로 되게 강림하여 복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여튼 정미자 먼저 완전히 딴 세상 와버렸네. 이야. 목사님 혜순이야. 혜순이야 잠깐만. 내 빨리 하고 끝낼게. 저기 아까 왜냐면 그 원서 아이고 아 화면이 이게 카메라가 혜순이. 예 카메라가 제대로 안 됐어. 잠깐만요. 잘 보여요, 언니. 그래. 어. 네?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갑자기 부끄러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나는, 진짜 거진 누더기 옷으로 나를 가리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만나는 순간, 말씀 알아듣는 순간, 모든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그 뒤로 제가 당당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옷 입는 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거든요. 그 왜 뭐 많은 옷을 뭐 문학처럼 뭐 이런 거 많은 옷을 입었나 부끄럽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앞에 완전히 그 벗겨진 아까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화려한 옷을 입고 죽었으면 그럼 우리 수치는 어디서 해결하냐고요. 근데 그 주님이 완전히 벗겨졌잖아요. 벗겨져서 그 죽으신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 뭐가 드러났냐면 사람만 드러났어요. 사람.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 사람. 우리는 그 전에 뭘 존귀하게 여겼냐. 뭐 내 지식,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뭐 역사 이런 걸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벗겨졌잖아요. 그리고 딱 하나님이 지은 태초의 사람만 딱 우리 앞에 전시됐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데 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뭐가 주 예수의 은혜나 내가 입고 있던 그 거진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단장된 신부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단장된 신부라 했잖아요. 그 단장된 신부가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고 그런 게 단장된 신부라고 중간에는 착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단장된 신부는 그 하나님이 지어진 그냥 인생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 인생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게 단장된 신부구나. 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장된 신부가 못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멘. 이거는 능력도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그 이유 때문에 그 자격 때문에 내가 사람 오로지 사람으로 태어난 그것 때문에 내가 단장된 신부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만모섬에서 봤다 하는데 아, 오늘 너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단장된 신부가 나고 우리고 내 앞에 목사님이 먼저 그렇게 계셔줬고 그래서 그 단장된 신부로 오늘 우리를 불러준 게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다른 거는 못돼도 그 주님을 딱 보면 위치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근데 내가 위치가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분 앞에 서니까 난 옛날에 왜 목사 만나고 그렇게 당당한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당당해요. 아니 적어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주님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한 거야. 아멘. 난 살아있잖아. 물론 주님도 살아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지어진 모든 인생을 이렇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완전하게 소멸되고, 그 아름다운 안장된 신부로 우리 오늘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목사님, 저기, 좀 은혜가 너무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그동안 멀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 말씀이 너무 설레는 말이 됐어요. 그냥, 뭐, 그냥 우리가 만지고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원형으로 원형으로 돌려버리고 모든 것을 원인무효시키고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자리로 돌려버리는 그 구속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설레고 세상에 어떤 은혜나 정책이나 혜택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어요. 대부분에게는 그렇지.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100%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이 예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거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빨간옷은 다 벗어버리는 그 야만으로 살거나 아니면 거짓의 옷을 입은 위선 속에서 살거나 평생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사람인데 그렇지.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갈등도 없고 모순도 없고 대립도 없고 원인은 모든 것이 원인 목사님 소멸된다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되고 아멘. 유일한 사역 이게 예수의 유일한 사역이다. 아멘. 제가 지금 5학년이거든요. 5학년이 되니까 딱 현상이 뭐냐면 멀티가 안 돼요. 멀티 뭐 여러 개 같이 하는 게 안 돼요. 저 유일하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일한 거 하나. 그러니까 주 예수의 그 은혜가 유일한 사역, 구속의 사역. 모든 인생을 원점으로 돌려서 모든 것을 다 원인무효시키고 소멸시키는 이 은혜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 보여줘. 제가 먼저 할게요. 아싸 하면서. 이게 일찍 들었는데. 진영아, 오늘은 내가 먼저 할게. 아싸 하면서.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언젠가 대면 아직 멘션 이쪽에 있을 때 제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토요일 날 퇴근하고 와가지고 냉장고를 4시간 동안 청소해 놓으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잘했네, 잘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목사님을 모시고, 아니고, 팔 옆에 붙잡고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냉장고를 4시간 동안 청소했습니다. 냉장고 그때 두 개라 했잖아, 큰 거 두 개. 청소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의 보상이 뭔지 알아요? 그래 잘했다. 꿀밤 두 대 머리 두 대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는 거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 우리 박진아 오늘 또 듣다. 여기 썼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네 자신이 내 말을 알아들으라는 거지. 냉장고 청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야. 1시까지 내 근무하고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 보니까 박정아 여기가, 야, 이건 아니다 싶어 다 꺼내가지고 냉장고 청소하니까 4시간이 걸리더라고, 4시간.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정화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는 목사님 끌고 와가지고 내일 이렇게 청소했습니다. 그러다가 꿀밤 두 개. 머리 잘했다. 엎드려 절박기씩. 그러면서 이 우리 하나님은 진짜 당신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나는 너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잖아. 그건 네가 한 거잖아. 무사님이 그랬잖아. 내가 네 보고 청소해라 했나. 내가 네 보고 냉장고 청소하라 했나. 네가 했잖아. 아, 그렇지 그래. 네가 했잖아. 네가 해놓고 왜 칭찬받으려고 하냐고. 하여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좋았네. 이진영. 이진영 해봐. 아,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손 일찍 들고 오래 기다렸는데. 그래 말이야. 네, 굉장히 뜨겁네요. 네. 아, 네, 저 오늘 이게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목사님의 가치가 저는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목사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분인지 제가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 뭐 이제 콩 심은 데 콩 난다 말씀 늘 하셔도 목사님은 이제 콩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제 콩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 팥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 노선에서 목사님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구가 잘 안 맞고 일관성도 없고 뭐가 이렇게 자꾸 안 맞고 부대끼고 목사님의 가치도 잘 모르겠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콩, 나는 콩이다. 이거를 딱 말씀하시는데 아 저분이 콩 심은 데 콩난 사람이구나. 제 개념에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게 이제 보이니까 저는 늘 이제 늘 아까 그 딜레마 뭘 해도 진퇴양난인 어색하고 낫지 않고 그렇지. 힘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85불 국민소득 85불을 이제 벌려고 애를 써도 85불도 못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히 그 보장이 된 세계에 사시는 그 분이 그 앞에 이렇게 탁 나타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아, 내 인생이 원래 저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내가 콩이 심겨진 사람이구나. 그 콩을 내면 되는 거구나. 그거를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아, 이게 내가 그 막 노력해서 그
85불 만들려고 애쓰고 옷을 입어도 어색하고 벗어도 어색하고 너무나 어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 그 콩 심은 데 콩 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저한테 딱 보여주시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시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벗어도 편하고 입어도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유명한 이렇게 신학자 말씀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굉장히 그 언어를 보면은 뭐 아까 시부렁거린다 뭐 처먹는다 이런 말을 이르기까지 잡을 수 없는 그 언어를 구사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아 그건 수준이 어딘가 제가 잘 몰랐을 건데 그렇게 고급 이제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또 좀 제가 볼 때는 좀 상스러운 그런 언어를 쓰셔도 다 재밌는 거예요. 다 재밌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귀하신 분으로 저한테 보이고 그 야 사람의 위치는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내 자리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자유하게 되고 하여튼 그 국민소득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 세계에 살고 살도록 그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승희 형승이. 아, 형승이. 아. 네. 아, 아버지 돌아가셔서. 네. 목사님. 저는 아내 의사가, 너무너무 금과 은을 입고 막 이렇게 지장하면 올 줄 알았는데, 아내 의사가 완전히 망하니까, 쫄딱 망하니까 아내 의사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제 인생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버지가 루게릭을 앓으셨거든요. 3년 동안 점점 온몸이 굳어가서 결국은 배에 구멍 뚫고 목에 구멍 뚫고 마지막까지 결국 숨 못 쉬는 순간까지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뭔가 쪽팔리고 막 부끄럽고 뭐 저런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 만나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자리에 뜩 가니까 인생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이것을 계속 말씀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 멍텅구리 같은 진짜 이 속에서 금과 은만 좋아하는 그 인생으로 완전 뭐 이렇게 치장하고 그렇게 살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이것만 절대적으로 이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계속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아까 목사님이 이것만 여기서 내가 따르는 그 예수가 누군지 내가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버리고 가게 된대요. 결국은 목사님 제 인생을 완전히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사모하고 제가 따르고 제가 가야 할 그 인생 앞에 계신 분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아무것도 아닌데 흙에서 그 흙인데 열매를 맺는 양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열매 맺는 인생 그 안으로 저를 완전히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려요 목사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인생을 잔치로 예, 목사님 뭐 다 간증을 듣고 싶지만 목사님 건강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또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네.
예, 오늘 다 못한 걸 다음 주로 또 미루겠습니다. 예. 고생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